뉴스 포럼 최정훈님 모시겠습니다. 이분이 부탁을 했습니다. 아, 저는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부산대 뉴스 포럼 최정훈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부산대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살고 있다가 뉴스 포럼을 통해서 이곳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날마다 나라 걱정에 잠 못 이루고 하시죠? 저도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암담한 소식들이 세상을 계속 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소식, 연일 누가 구속되고 벌금 맞고 또 사법농단이라는 프레임으로 사법계가 쑥대밭이 되어가고 있다는 소식,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 소식, 또 국방, 안보 이런 위기도 무엇보다 큰 우려로 다가오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그림이 전개가 되면 좋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나라가 망해갈 판인데 야당 국회의원들이 앉아서 이래서 되겠습니까? 길거리에 나와서 이 나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서 지켜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지식인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이 나라에는 경제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경제학과 교수님이 이병태 교수님, 김정호 교수님, 오준근 교수님 말고는 없습니까? 모두 자기 지식에 대한 양심을 팔았느냐고 생각할 때 정말 한숨만 나왔습니다. 이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오늘 여기 나오기 위해서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저도 생업이 있는데 내 일에 불이익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어린애들이 3명이나 있는데 아이들이라도 없으면 마음 놓고 싸워보기라도 할 텐데 제 변명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고민 아무도 저한테 대해서는 관심 없겠지만 저도 그런 고민이 됐던 것 같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때 깨달았던 것이 지식인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구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여태까지 이루어왔던 자기 일터를 포기할 각오하고 말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에 대한 이해가 더해지면서 정말 안개와 같은 상황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솔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참된 가치,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여태까지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국가관이 뭐야? 너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너는 보수가 뭐야? 보수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요즘 같은 진영에 계신 분들이 나는 진보 우파다, 나는 보수 좌파다 말씀하신 분들 많습니다. 다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어의 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수의 가치가 지금 수구로 오인되고 있습니다. 보수의 가치가 극으로 오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관이 뭔지 보수가 뭔지 전혀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보수에 대해서도 우리 안에서도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에 우리도 미국처럼 보수주의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보수라는 것은 좋은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 가치를 지킨다는 것이 어떤 보수인지 우리가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시민이 치열하게 공부하고 논의하고 그 가치를 세울 때 우리가 정치적으로
정치를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정치인들이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바른 것을 여태까지는 외쳐왔지만 거짓인 줄 알면서도 그들이 침묵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너무 좌절해 있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우리 시민들이 시민의 힘으로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세울 때 정치인들이 따라오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우리가 가치를 세울 때 그들이 따라오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수가 지금 많이 나뉘어졌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이야기들, 많은 이야기들을 할 때 또 우리가 그 가치들을 하나의 좋은 가치들로 뭉쳐져 갈 때 그리고 우리가 그 가치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또 싸우면서까지 그 가치를 세워나갈 때 우리는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소중한 가치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모르는 국민들이 깨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실의 가치가 세워지면 거짓들이 드러납니다. 지금 좋은 기회입니다. 어려운 때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보면서 저는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단지 세상의 보도를 바라보면서 아 그래도 세상 보도가 너무한데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다가 제가 공부하게 되었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공부하면서 깨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제가 비유하자면 좀 센 비유를 하자면 바퀴벌레들은 낮에는 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바퀴벌레들이 밖에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진실의 빛을 비출 때입니다. 진실의 빛을 비출 때 그 바퀴벌레들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론으로 첫째, 바른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가도록 우리 개인이 직접 알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책을 보고 펜앤마이크 보고 이승만 학당, 이승만 TV 그리고 미국의 프레거유 사이트 잘 아시겠지만 통해서 보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려고 노력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보수 시민들의 지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높은 본질적 가치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공부해서 배워서 그 가치를 알리고 그리고 행동합시다. 우리가 더 잘 공부하고 더 잘 알 때 주변 사람들을 더 설득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겨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공부한 그 가치대로 바른 가치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도 힘듭니다. 많은 유혹과 도덕적으로 어려운 부분들 또 세금에 대한 유혹들 이런 부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저 또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가치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신념이 바르게 세워질 때 보수의 참된 가치가 세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로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세울 때 미국처럼 대한민국도 바른 가치가 세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세운 가치로 우리가 야당에 요구합시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옳고 그런지 그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바른 가치를 세게 이야기할 때 그들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가치를 세웠을 때 우리가 정권을 찾아온다면 대한민국이 더욱더 굳건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대 진영과 다른 부분 중에 하나는 반대편은 우리를 죽이라고 때려잡는데 그 가치가 있지만 우리는 반대편도 이롭게 하는데 그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실의 가치이고 우리가 참 힘든 싸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 힘든 가치를 바로 세운다면 반드시 언젠가는 진실은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